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체육계와 연예계를 강타한 학교폭력의 실태를 알린 보도와 함께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생생한 현장 소식을 담은 YTN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려진 모든 것,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에서는 전 세계 전쟁과 역사를 연구하는 프로그램,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지난 1월 조폭 출신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의 두 얼굴을 연속 보도한 YTN이 제148회 방송기자 연합회가 주는 지역 뉴스 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YTN 광주지국의 이번 보도는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의 어두운 과거와 함께 불투명한 수익사업 실태를 낱낱이 밝혔는데요. 지역 밀착형 뉴스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또 수도권 중심 시각에만 머물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YTN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들어볼 텐데요. 최근 스포츠계에 이어서 연예계까지 잇따른 학교폭력 논란이 확산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줄줄이 터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YTN도 부서별로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보도 먼저 변호사님께서 살펴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스포츠계 학교폭력 관련 여러 보도들 중에서 사건 진실에 대한 심층적인 추적 분석보다는 분쟁 당사자 간의 주장 공방을 좀 중계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 같아서 그 프로축구 기성용 선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 관련 연속 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최근 체육계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기성용 선수의 인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은 신속하고도 자세하게 이어서 보도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폭력 진위 여부에 대한 당사자 쪽에 대립되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이를 그대로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하는 형식을 기본적으로 취한 것 같아서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리포트의 경우에는 피해자들하고 또 피해자들 쪽 변호사 간에 서로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면서 그 발췌 내용을 이제 그 보도를 하면서 이제 어떤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췌 내용이 없죠. 어떤 내용이고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근거라든가 설명이 좀 제시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많이 터지고 있는 게 체육계라든가 연예계라든가 소위 말해서 연속뉴스 분야 쪽에서 많이 터지고 있는데 보도국내 일도 사건팀 법조팀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그 경성뉴스 분야 이런데도 그것도 역량과 또 협업체계가 본격 가동이 돼서 보다 좀 심층적인 추적 취재에 좀 나서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 제시 그리고 객관적인 실체 접근을 위해서 좀 더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언론사 차원의 접근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평가님 의견까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뭐 이제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예. 또 YTN에서 꾸준히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연예계에도 학교폭력 얼룩 분출구된 온라인이라는 그 기사에서는요. 스포츠계에 이어서 연예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학폭 그 논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학교 폭력 미투 운동 확산된 현상을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세대적 특성을 통해서 이 학폭 미투를 이렇게 검증한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대책 마련이 여전히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웠고요. 지금 이제 기성용 선수 말고도 또 박상아 전격 은퇴 수도권 투수 두 명도 조사 중이라는 보도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를 소개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폭로의 글이 올라온 것들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2월 25일에 뉴이저에서는 미투운동으로 번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진단 조언은 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국내 1호 학교폭력 변호사라는 게 있구나를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면도 알게 됐고 또 지금 중요한 건 비대면 시대에도 역시 학교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여기서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변호사님을 통해서 법적 대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해자, 피해자 부모의 입장이라든가 뭐 학교폭력의 배경, 근본 대책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들이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성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가 사실 너무 또 증거 중심주의적으로 가기는 또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일들이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 이제 미투 한창 이제 확산될 때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또 언론사에서 그런 이유로 이쪽 말만 듣고 또 저쪽 말만 듣고 이걸 중개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고민도 들게 하는 순간입니다. 자, 두 분 뭐 의견 들어봤고요. 위원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뭐 해결책까지 다 제시를 잘 해주셔가지고 예. 이 보도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팩트 증거는 없고 양쪽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서 언론사 입장에서 이런 거 컨트롤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연구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언론사의 역할이 그런 것을 좀 꼬집고 같이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기사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뉴스가 있는 저녁에 이제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께서 출연해서 한참 설명을 해 주신 게 최근 기사 본 중에 가장 저는 의미가 있고 재미있었던 기사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YTN도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1절을 맞아서 기획된 YTN 의미 있는 기념 보도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변호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예, 지난 1일 백두돌 3.1절을 맞아서 그 조상의 민족 독립 정신을 기리고 우리의 현재적 과제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해준 기념 보도들을 한번 잘 살펴봤는데요. 예. 먼저 3.1운동 역사전시관으로 재탄생한 딜쿠샤 보도는 3.1운동과 일제 그 제압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일제 강점기 미국 통신사 기자분이었죠. 그 엘버트 테일러 부부. 이 부부의 집이 일제에 의해서 이 부부가 강제 추방을 당한 뒤 약 80년간 방치됐다가 이번에 3.1운동 그 역사 전시관으로 재탄생해서 뜻깊은 역사교육 현장이 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고요. 예. 또 베이징 이육사 선생 순국지 표지석도 없이 쓸쓸히 77년 보도는 조국의 광복을 눈앞에 두고 끝내 일제 감옥에서 순국했던 그 민족신 이육사 선생의 순국 장소가 추정지인 것을 넘어서 분명히 확인된 곳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표지석 하나 없이 쓸쓸하게 그 방치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또 법무부 이규원 이해승 등 친일파 4명당 국가환수 추진 보도는 친일 잔재 청산에 매우 실질적 과제로 제기가 되는 그 친일파 후손 소유 토지 환수 소송 정부가 이번에 또 추가로 나선 것을 전하면서 그 의미와 또 현실적 어려움까지 구체적으로 잘 소개해 줬습니다. 말씀드린 그 이 YTN 3.1절 기념 보도들은 우리에게 이런 3.1운동 명실을 망각하지 않고 오늘로 이어진 과제를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잘 되새겨 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 3.1운동이 갖는 보편적인 가치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10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역사적 의미를 잘 전해준 보도들이었는데요. 뭐 중국 특파원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좋게 봤습니다. 저 3.1절 뭐 특집 보도나 6.25 관련 특집 보도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픈 과거를 잘 짚어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좋은 보도였던 것 같고요. 특히 베이징 특파원의 보도는 요즘 특파원들의 현장 취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부터 해외 취재 자체를 이제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해외 소식에 좀 목말라 있는 면이 외신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돋보였지 않았나, 더 가치가 있는 기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좀 아쉬움을 남긴 보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예, 그 워낙 이번에 YTN이 여러 건 각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이렇게 노력해서 다 하시다 보니까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일부에서 조금 그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 그걸 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망언 회계 부정 소녀 상태로 끝없는 위안부 피해자 순환 보도는 일본 정부와 일부 국내 인사들의 준동 속에서도 꿋꿋하게 정당한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잘 전달했지만 아직은 좀 논쟁 중인 위안부 운동 노선 문제에 관해서 그 한쪽의 그 인터뷰만을 마치 결론처럼 제시를 해서 조금 더 논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런 기획 보도들 속에서 좀 더 면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그 논란 여지가 없이 더욱 좋아진 보도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더 신경을 써야 됐던 것 같습니다. 횡령 관련해서 정의기억연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좀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정의연구원의 입장이 다른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 회장 인터뷰 내용이 여과 없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정의연의 횡령이 사실이고 또 정의연은 해체되어야 된다는 그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언론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주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들어볼 텐데요. 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YTN 보도들 이번엔 살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YTN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언론에서 조금 백신 보도에서 신중해야 할 것 세 가지 정도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외신 인용에 조금 신중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 그리고 정쟁화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YTN이 지난 23일에 1호 접종 두고 정치권 공방 다른 나라 사례는 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가 수급 문제 또는 취약시설 고위험군 환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문가 조언으로 마무리하면서 의미 없는 그런 공방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안을 좀 잘 짚어졌다 이런 것에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백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리포터를 연결을 해서 그 해외 사례를 자세히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그 백신이 이송되는 도착해서 이송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눈에 띄는 게 백신 접종 외딴섬은 당장은 불가라는 보도였는데 기사를 통해서 육지에서 떨어진 외딴섬에 그런 백신 접종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사실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다뤄주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 전달과 또 국민 생활에 의미 있는 보도 이런 것들을 YTN에서 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외신 인용에 좀 신중해 주고 가짜뉴스나 정쟁화를 지양해 달라라는 네. 얘기해 주셨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평가원님께서 뭐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되게 우아하고 멋있는 표현으로 앞으로 요런 세 개 부분을 좀 잘해봐라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좀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방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과 언론입니다. 정치권과 언론 때문에 불안이 조성되고 뭐 정치권은 모든 백신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정쟁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그 받아쓰기 바쁜 언론이 더 심화 확대하고 이러다 보니 뭐 이렇게 큰 재난 앞에서 오히려 솔선수범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야 하는 게 정치권과 언론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불안과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YTN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보도 준칙에 최소한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이 다 지키는 건 뭐 사실상 쉽지 않고요. 최소한이라도 지키는 노력이 절실한 것 같고요. 적어도 YTN은 정확하고 의미 있는 보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백신 접종 뒤 50대 숨져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나오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접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보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보도를 하더라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다른 백신 접종과 뭐 이런 사례 비교를 좀 해본다거나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건 뭐 여야가 바뀌더라도 언제나 통용되는 좀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의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매일 관련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짜증나고 힘 빠지는 뉴스지만 그 가운데 따뜻한 희망도 간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다는 동생이 안쓰러워 용기를 내 치킨집에 들어가 사정을 말하자 점주가 공짜로 치킨을 줬다는 겁니다. 이후로도 자신 몰래 동생을 불러 치킨을 먹여주고 미용실에 데려가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 가장이 보낸 감사의 편지로 서울의 어느 치킨집 사장의 선행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돈줄을 내주자며 치킨 주문이 폭주했다는 흐뭇한 사연입니다. 더불어 하남의 한 편의점에서 어린아이가 돈이 모자라 결제하지 못하자 5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선뜻 내준 여학생의 이야기도 감동을 줬습니다. 진짜 눈물이 흐르는구먼. 아직은 살만하다. 나 요즘 이런 기사만 찾아다님. 모처럼 희망을 봤다며 착한 주인공들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먹거리를 계기로 공분을 일으킨 일도 있습니다. KTX 객차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햄버거를 먹으며 막말을 내뱉은 사람 때문입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것도 모자라 자기 아빠가 누군지 모르냐며 소리를 질렀다는 대목에선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아빠 찾으면 후속 보도 부탁드려요. 몰상식한 이 승객의 아빠는 특권층 인물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부끄러움은 그 아버지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한국인은 먹는 거에 진심인 민족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코로나19로 팍팍한 세상, 먹거리와 관련해서만큼은 좋은 뉴스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사망에 초점을 맞춰 불안감만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YTN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과 첫 문장을 보면 백신 접종을 한 뒤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뒤이어 사망자 두 명 모두 기저질환자였고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방점은 앞에 찍혀 있습니다. 이 같은 순서로 전개되는 속보에 대해 시청자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속보 띄워서 국민 불안감 조성할 일이에요, 이게? 방역당국하고 정부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속보를 띄우세요. 혹시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네, 진짜. 백신 독감 주사 때도 이런 식으로 뉴스 속보 띄우셨잖아요. YTN 모니터단도 지난해 독감 접종 당시 사망 원인이 백신 주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후 접종자가 다시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이라는 성급한 언론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앞다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YTN은 이후 보도에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제목에 넣어 수정했습니다. 방역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교수가 언론에 호소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정적인 제목을 달면 안 된다. 둘째,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적 태도의 보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백신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비과학적 언급을 따옴표 처리하여 언급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YTN은 언론사로서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오면 당연히 보도하겠지만 전문가들의 이 같은 당부를 유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가오는 봄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백신 접종에 관한 여러 궁금증과 함께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을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TN 해설위원 류재복입니다. 지난 2월 26일이었습니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사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코로나19 거의 코로나 사냥꾼처럼 추적을 해오고 계십니다. 진짜 이 반가운 백신 접종 소식 전해주실 때 아무래도 다른 소식 전할 때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을 것 같아요.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제 기분 어떠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뭐 우울하거나 최근에는 저도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사막에서 거의 탈진 상태를 이르렀는데 멀리에서 이제 오아시스가 눈에 들어왔을 때 그런 기분이랄까? 전하는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았고 듣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때 며칠은 사실은 좀 제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맛이 좀 났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오아시스에 정말 물이,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힘도 이제 있어야 될 거고. 자, 지금 상황에서 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단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백신을 이제 외국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지난 2008년, 9년도에 이제 신종플루라는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제 창궐을 했었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은 환자가 생겼는데요. 그때 백신이 이제 비교적 쉽게 개발이 되면서 어느 한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백신이 접종이 되고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그냥 사라지거든요. 아주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마치 코로나19가 언제 있었냐는 듯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막 마음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지금 이 백신 접종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집단 면역 형성일 겁니다. 뭐 국민의 70% 이상이 맞아서 맞지 않아도 전염되지 않는 상태, 이게 그렇죠. 이제 집단 면역의 개념이 될 텐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올해 11월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그때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백신이 제때에 올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인 것이죠.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을 제일 많이 놓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절반 이상이 맞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을 했냐면 화이자라는 그 백신 회사에 이스라엘 전 국민의 접종 상황, 뭐 항체 형성 여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화이자로부터 500만 명분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물량을 쌓아놓고다 보니까 접종을 빨리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최근에 백신 민족주의라고 그래서 이른바 선진국 사이에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제때 들어올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 그냥 추세만 보자면 확진자 감소세가 확 준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확 늘지도 않지만 이건 좀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크게 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민의 거의 대부분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거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줄지도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이제 저변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확진 환자의 표준선이 이제 올라온 거죠. 정말 국민들이 많이 희생하시고 정말 많이 버텨서 지금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두기 개편 그리고 백신 접종 이 두 개가 결부되면 저 아까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게임이 언제쯤 체인지가 좀 될 수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이 11월이긴 하지만 지금 백신이 접종을 시작한 지 한 3, 4개월쯤 지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미 환자의 수가 확연하게 줄거나 유행의 틀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두 명쯤 있게 되면 전파될 수 있는 구멍이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 끊어지거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백신을 맞은 사람이 6명에서 7명, 10명 가운데 6명에서 7명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전파될 수 있는 고리가 없어져 버리는 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얼마나 빨리 맞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 이 코로나19 상황은 안정되는 속도는 아마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적어도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백신 접종 뭐 전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많았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두꺼운 옷은 입으면 안 되는지, 뭘 가져가야 되는지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백신 접종 앞두고 이제 준비해야 할 점들 대표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종하러 갈 때 준비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딱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이 있지만 네. 사실은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왜 당장은 아실 필요가 없냐면 모든 것은 다 국가에서 본인에게 개개인에게 다 정보가 갑니다. 어떤 준비를 해올 것인가, 맞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부 정보가 전달이 되니까 주사 맞으러 가실 때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를 우리 국민들은 다 한 번쯤은 맞아보셨을 겁니다. 예방주사 맞을 때랑 똑같다. 그런데 항상 언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부작용 중에서 알레르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정확히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알레르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면역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면역과 관련돼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알레르기인지,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의 증상인지, 과거에 어느 정도로 알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접종을 하고 안 하고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고 접종하러 가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 맞으면 뭐 여권을 따로 준다거나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뭐 다른 나라처럼 받을 수 있는 혜택 어떤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린 카드라는 걸 발급을 해서요. 네. 백신을 두 번 맞으면 이제 각종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순서를 정해서 맞고 있는 것이지 그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이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이제 보고 계실 텐데 백신 맞았다고 뭐 방역수칙 등한시하고 이런 분들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백신이 접종이 된다고 해서 방역이 흐트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가 급증하고 비상사태를 겪은 나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마스크 별로 안 불편해한다. 저도 너무 익숙해졌는데 그런 만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서 집단 면역 정말 이루어져서 마스크 없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되면 꼭 해설위원님이랑도 소주 한잔을 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살펴봅니다.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만물이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경칩이 지나 완연한 봄날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만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시간에는 전쟁의 역사에서 늘 함께 하였지만 역사의 그늘 속에 숨어 있던 용병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해 다뤘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용병에 대해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병의 모습은 돈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잔혹하거나 배신을 일삼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의 용병의 모습이 현실의 모습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은 용병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돈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 배신을 하기 쉬운 집단,
혹은 약탈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집단 등 용병에 대해 생각하기 쉬운 편견을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하는 장면들은 용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1863년 멕시코군과 프랑스 외인 부대 간의 전투의 사례를 통해서 용병의 조직력, 충성심, 군인 정신에 대한 설명이 더해지면서 용병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용병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용병의 현재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용병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프로그램 후반부에서의 설명과 함께 역사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현명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은 인간과 전쟁의 역사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으로 전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